그 겸하심보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겸하심이라는 말이 그 안에 나오긴 하지만은 이신보시, 몸으로서 보시한다 이 뜻입니다. 몸으로서 보시한다. 불자야 보살 마사리, 몸으로서 모든 와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보시하되, 보시를 할 때 겸하심을 내며, 그 몸을 뭐 손가락을 보시하든지 아니면 몸뚱이 전체를 뭐 보시를 하든지 아니면 노동을 통해서 보시를 하든지 할 때 겸하심을 내면, 겸손하고 하심, 우리 행자 때 처음 불교 용어 만난 게 하심이잖아. 구체적으로 하면 겸하심,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 하심이건 평생 아니야, 세세생생 공부해도 부족한 게 하심입니다. 그래야 자기 하는 일이 복이 되지. 그 뭐 좀 했다고 고개 아주 빠빠 쳐들고 그렇게 잘난 척하면은 그만 지은 복이 다 날아가 버리죠. 겸하심을 내며, 여지심을 내며, 땅과 같은, 땅은 제일 밑에 있잖아요. 바닥에 있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한 마음을 내며, 또 인수중고 무변동심 하며, 아주 온갖 고통을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더라도 참아서 받아들여, 그 고통을 받아들여서 변동함이 없는 마음. 고통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해버린다든지 하면은 안 되죠. 또 이제 불법을 잘 믿었는데 뭐 생활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어떤 가호도 없는 것 같고 어떤 도움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그만 변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라. 이거 뭐 불법도 영원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변동이 없는 그런 마음을 내며, 또 급시 중생 불필염, 중생들에게 급시 공급하고 시봉을 하되 필요하지 않는 마음, 필요해하거나 지치거나 그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내며, 지칠 줄 모르는 마음, 그렇죠. 또 모든 중생에게 마치 자모와 같은 같이 여겨서, 중생에게 자모와 같이 여겨, 사랑 자비로운 어머니와 같은 같이 여겨서 소유 중생을 잇는 바 모든 선한 일들을 실회 여심, 다 회여 돌이켜서 주는 그런 그 마음을 내며, 그렇죠. 어머니는 무엇이든지 다 자식에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안 주는 게 없죠. 일체 마음이고, 뭐 심지어 심장까지, 뭐 콩팥까지 다 떼어주는 게 어머니입니다. 또 제우험 극악 중생에게, 중생의 여러 가지 뭐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 험하면 그거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주 험하면 정말 극악해지죠. 지극히 악해지는 그런 중생들이 종종 침능, 가지가지로 침해하고 능멸하고 뭐 빼앗고 침노하는 그런 일에 개관유심, 다 그런 사람이 하는 짓에도 늘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울 간자 너그러울 유자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내어서 선근에 안주해서 정근 급산이라, 부지런히 급사 공급하고 받들고 섬길지니라. 보살이 그때 다 선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나니,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역시 회향하는 것입니다. 소위 일체 중생이 그 필요한 바를 따라서 항상 궐핍함이 없으며 보살행을 닦아서 항상 간단하지 않기를 안으며, 또 불사 일체 보살 의리, 일체 보살 의리를 버리지 아니하며, 보살의 닦을 바 도에 편안히 잘 머물며, 또 보살의 평등 법성에
법성을 요달하며 평등 법성을 요달하며 또 여러의 종족 수에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의 종족 수에 있어서 여러의 종족 숫자 속에 확실하게 우리가 들어가 놓으면은 간혹 좀 실수를 한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은 역시 여래의 종족 속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족이 왕의 아들이 여럿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 중에는 뭐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막남이도 많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역시 왕자야. 왕의 자식이라고. 그 언젠가 왕의 자식으로서 자기 위치를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와 같이 여래의 종족 수에 항상 있으면은 설사 실수가 좀 있더라도 언젠가 여래의 종족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또 진실에 머물러서 진실한 말에 머물러서 보살행을 가져서 모든 세간으로 하여금 정불법 청량한 불법을 얻게 하며 또 심심신회하여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해서 정법 구경하여 법의 구경을 증득하며 법을 증득해서 구경하며 그래야 돼요. 이 구경이라고 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뜻인데 완성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성취한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법을 증득해서 완성하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 정상선근 아주 훌륭한 그리고 아주 뛰어나고 높은 성근을 출생하며 또 대공덕에 머물러서 일체질을 갖추며 일체질을 갖추기를 원하며 원자를 그쯤에 한번 좀 이제 그 해줘야 되겠네요. 또 이 성근으로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 항상 일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일체 법을 알아서 수지 독송하여 불망불실하며 잊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아니하고 불괴 불사하며 무너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아니해서 심선 조복하여 마음은 잘 조복되어서 부조 영주하며 조복받지 받지 못한 것은 조복받게 하고 적정법으로서 이조 섭지하여 조습 아주 조순하고 고르게 조화롭게 익혀서 저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 처소에 여시사를 이와 같은 일에 머물며 또 이 선근으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제일탑을 지어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제일탑 불탑 탑이 뭐 아라한 탑도 있고 무슨 뭐 부처님 제자 탑도 있고 여러 탑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탑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불탑이지만은 불탑보다도 가장 우수한 위대한 뭐 이런 의미로 봐도 좋습니다. 제일 탑을 지어서 응당이 세간의 종종 공양을 받으며 응수. 그래서 불탑인데는 뭐 일차적으로 공양을 먼저 올리죠. 또 일체 중생으로서 최상 복전을 이루어서 전부 그 원자가 저 위에 있었지만 전부 원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소위 원 해가지고 그 원자가 계속 그 달락달락마다 먹힙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최상 복전을 이루어서 불지혜를 얻어서 일체 사람들을 일체 중생들을 개호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최상 수자가 되어서 가장 높은 받아들이는 사람을 지어서 널리 능히 일체 중생을 유익하기를 원하며 그다음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최상 복리를 이루어서 능히 하여금 일체 성근을 구족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제일 호시처, 제일 가는 좋은 것을 보시하는 곳을 만들어서 능히 하여금
무량 복보를, 무량한 복의 과보를 얻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삼계 가운데서 다 출리를 얻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으로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제일 도사, 제일 가는 도사가 되어서 능히 세간을 위하여 여실도를 보이기를 원하며, 여실 실법과 같은 도를 보이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묘총기를 얻어서 미묘한 총지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그런 총기를 얻어서 일체 재불 정법을 갖춰 가지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량 제일 법계를 정득해서 한량은 제일 가는 법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정득해서 허공 무의 정도, 허공 같은 걸림없는 정도 구족하기를 원할지니라. 이것이 보살 마설의 자기 몸을 보시해서 성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응공 무량 지신을 얻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니라. 응공 무량 지신, 바로 열애신이죠. 열애신을 얻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니라. 그 다음에 문법 희열 보시라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내가 이제 자주 이제 책 읽기 권하고 또 부처님 경전 이제 읽기를 권하고 이제 그러면서, 첫째, 지식을 쌓는다든지, 자기 어떤 그, 지혜를 증장시키는 것은 남에게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말하자면 봉사하는 길이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자면 보시하는 길이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길이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격을 높이는 길이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일단.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어떤 그 격을 높이는 것.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이 미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법 희열 보시라 그랬어요. 법을 듣고 희열하는 그런 보시. 불자의 보살 마하살이 법을 듣고 희열해서 정신심, 청정하고 믿는 마음을 내어서 능히 그 몸으로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헐락심해 무상법보, 가장 높은 법보를 기뻐하고 즐겁게 믿고 이해해서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부모상을, 부처님을 부모처럼 생각해, 부모 생각을 내며, 또 독송하고 수지해서 무해 법도, 걸림없는 법 도법을 독송 수지해서 무수 나유타 법과 그 다음에 대지의 보화, 대지의 보배와 모든 선근 선근문을 문에 널리 들어가며 심상 음영 무량 제불하여 마음에 항상 한량없는 제불을 억념해서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며 의리를 깊이 통달해서 의리를 깊이 통달해서 능히 열애의 미밀한 범음으로 아주 미묘하고 비밀한 범음으로서 불법은 부처님의 법의 구름을 일으키고 부처님의 법의 비를 비내려서 용맹자제해서 능히 분별, 설, 일체 지인, 일체 지를 갖춘 사람 그런 뜻이죠. 일체 지인의 제일 지를, 제일 가는 경지를 능히 분별해서 연설하며 살바야성, 일체 지성이죠. 역시 일체 지혜의 법을 구족히 성취해서 무량 백천억 나유타 대법으로서, 한량없는 나유타 대법으로서 모든 근을 성만해 일체 근을 다 이루어서 가득해 하나니,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문 여시법 이와 같은 법을 듣고 환히 무량해서 정법에 안주해서 스스로 의혹을 끊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의혹도 끊게 하며 심황 이창하여 마음은 항상
평화롭고 화창하고 편안해서 공덕이 성만하여 하며 선근이 구족해서 의항 상속하여 그 뜻이 항상 상속하며 중생을 이 기에서 심상 불개하며 마음은 항상 다하지 결핍하지 아니하며 그런 뜻입니다. 회 최성지하여 가장 스승한 지혜를 얻어서 금강장을 이루고 모든 부침을 친근해서 모든 불찰을 청정하게 해서 항상 일체 열애에게 부지런히 공양하나니라. 보살이 이때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나니 또 이제 회향하는 것입니다. 소위 일체 중생이 개덕 원만 최성지신하여 모두가 원만하고 가장 수승한 몸을 얻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섭수한 바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저 위에서 뭐 자기가 지은 공덕 참 훌륭하고 좋죠. 그러나 그 공덕이 모두 일체 중생에게로 돌아가지다 하는 그런 그 원을 세우는 자세. 그게 이 십회향품의 종지죠. 그게. 또 일체 중생이 항상 모든 부처님을 친근해서 모든 부처님의 머무는 곳을 의지해야 항상 우르르 봄을 얻어서 미정월 일찍이 멀리 떠나지 않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들이 다 청정 불귀한 몸을 청정해서 무너지지 않는 몸을 얻어서 일체 공덕 지혜를 구족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항상 부지런히 일체 재불께 공양해서 무소득 구경 범행을 행하기를 원하며 무소득 구경 범행입니다. 이게 궁극의 무소득이거든요.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얻을 것도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게 돼 있는 이치. 우리 자성은 진여 자성은 본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 그래서 우리 생명은 그대로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 그대로다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소득 구경 범행이야. 그런 것을 행하며 행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득 무아신을 얻었어. 아가 없는 몸을 얻어서 아와 아소를 멀리 떠났어. 떠나기를 원하며 그렇죠. 무아신을 얻으면 뭐 나에게 딸린 거 아소. 아는 말할 것도 없고 아소도 뭐 저절로 다 떠나게 되는 거죠. 떠나기를 원하면 일체 중생이 신령 분신하여 다능히 분신해서 두루 시방차례 두루하되 시방세계 두루하되 마치 그림자가 나타난 것과 같아서 왕래가 없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자제신을 얻어서 널리 시방에 가되 무와 무수하기를 원하며 아도 없고 받아들임도 없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불신으로부터 태어나서 종 불신생하여 처제 열애 무상신가하면 열애의 가장 높은 몸의 집에 채 있기를 원하며 아주 입업 출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종불신생이라 이 법이 아니라 바로 불신으로부터 태어난다 이겁니다. 일체 중생이 이거 이치에 그대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참마음 참나자리를 한순간도 떠나있지 못하고 또 우리가 모든 하는 행위가 전부 참마음 참나 참사람 네, 근거해서 이렇게 오고 가고 듣고 보고 하는 그런 그 이치이듯이 예, 사실은 열애 무상신가에 항상 있어요. 또 불신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불신을 우리가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고 불신을 떠났다면은 우리가 불신이 이제 진여자성이 똑같은 뜻인데 참나 참마음 참사람 모두가 같은 뜻인데 그것을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고 그게 떠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듣고 보고 하는 이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수율이라 한순간도 떠나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열애 무상신가에 있어서 있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법력신으로서 법의 힘의 몸을 얻어서 큰 인욕 대력을 인욕의 큰 힘을 무능개자하며 능히 무너뜨릴 자가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무비신 비교할 데 없는 몸을 얻어서 열애의 청정법친 성취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출세 공덕의 몸을 성취해서 무소득, 여기도 또 무소득이 나옵니다. 무소득 청정 법계를 내기를, 법계에 태어나기를 원할지니라. 무소득, 얻을 바 없는 청정 법의 세계. 거기에 태어나기를 원할지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의 몸으로서 부처님께 공양해서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삼세 제불을 가해 머무르게 하는 까닭이니라. 좋은 내용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삼세 제불의 집에 영원히 머물게 한다. 사실은 이미 영원히 머물고 있어요. 그걸 느끼느냐 또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마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삼세 제불가에 영원히 머물고 있다. 그 이치예요. 이거 내가 가끔 한 번씩 견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죠. 늘 성품이라고 하는 거. 진여자성을 본다. 우리 진여자성 한 순간도 떠나 있지 않아요. 떠나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한 1분 1초도 우리의 삶은 유지되지가 않아. 진여 불성을 한순간이라도 떠나 있으면 우리 삶은 유지되지가 않아. 어떤 삶도 유지되지가 않아. 뭐 그 사람이 악을 짓든 선을 짓든 그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거예요. 그래 용성이라고 늘 드릴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진여 자성을 늘 쓰고 있다. 활발하게 잘 쓰고 있단 말이야. 일부러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보고 사시고 할 것도 없이 이미 쓰고 있어. 그걸 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1분 1초도 유지되지 않아. 그런 게 진여자성 자체야. 그 다음에 이신보시라 거기는 이제 거기도 또 이신보시예요.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몸으로서 일체 중생에게 보시해서 위욕 보령 성취 성근하여 널리 성근을 성취하고자 해서 성근을 억념하노니 보살 마하살이 자원 귀신이 스스로 원하기를 그 몸이 그랬어요. 스스로 원하기를 그 몸이 대명등 크고 밝은 등불이 되어서 널리 능히 일체 중생을 활하게 비추며 비추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자원귀신이 다 포함됩니다. 스스로 그 몸이 중낙구가 되어서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즐길거리, 즐길 도구가 되어서 널리 능히 일체 중생을 섭쇄하기를 원하며 또 자원귀신이 또 해당돼요. 노법장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의 몸이 그 몸이 묘법의 창고, 묘법의 갈무리한 곳이 되어서 널리 일체 중생을 능히 임지 가지기를 원하며 또 자기 몸이 스스로 그 몸이 정광명, 청정한 광명이 되어서 널리 능히 일체의 중생을 열어서 비추기를 원하며 또 세광령, 세상의 빛이 되었어 그 말입니다. 자기의 몸이 세상의 빛이 되었어 보령 중생으로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도견 볼 수 있기를 원하며 또 스스로 그 몸이 선근 인연이 되어서
그렇죠. 우리 몸이 어디 가서든지 선근인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치를 알고 불자가 되어서 이런 이치를 알면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예,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선근인연이 되어야 돼요. 자원귀신이 위선근인연하여 그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저 위에 자원귀신 예. 선근인연이 되어서 보령 중생으로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상득 치유하고 모든 중생이 항상 만난 그런 이 경우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상득 치유 성근인연이 안 되고 악연이 되는 거예요. 악연 아이고 저 사람 또 왔다 저 사람 못 본 척 하자 참 이래 되면 곤란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또 그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반가워하는 또 반가워하도록 그렇게 평소에 마음을 쓰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겠죠. 그게 성근인연 아니겠습니까? 또 자원귀신이 위 진선지식하여 스스로 그 몸이 참다운 선지식이 되어서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실몽교유라 모두가 그 사람의 가르침 입기를 원하며 평탄도가 되어서 평탄한 도가 되어서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다 이천하기를 그 사람을 다 밟고 지나가기를 원한다 말이야. 아, 참 깊은 뜻이 있죠. 평탄한 길이 되어서 일체 중생이 다 나를 밟고 지나가지다. 또 무유상 구족 안락 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높은 구족한 안락이 되어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이고 청정 고통을 떠나고 청정하기를 원하며 또 명정일 아유 밝고 청정한 그런 태양이 되어서 널리 세간의 평등 이익을 짓게 하기를 원합니다. 보살이 이러한 때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사항 친근불하여 항상 부처님을 친근해서 불지의 지 부처님 지혜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수순지를 얻어서 수순하는 지혜를 얻어서 무상각에 머물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상처 불해하여 항상 부처님 회상에 처해서 우선 조복하며 생각에 잘 조복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소행유측하여 행한 바가 다 법도가 있어 규칙이 있고 법도가 있어 소행유측하여 참 좋은 말이죠. 구불 위하며 부처님의 위에 갖추기를 원하며 아무 법칙도 없고 경우도 없고 막 질서도 없고 그냥 지 멋대로 그냥 지 생긴 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소행유측 좋은 말이죠. 소행유측하여 구불 위라 부처의 위를 갖추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의 실득 열반하여 모두 열반을 얻어서 심해 법이 하며 깊이 법과 뜻의 법과 이치를 이해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지족행을 갖추어서 지족행을 갖추어서 열애가에 태어나기를 원하며 만족할 줄 모르고 일상 우리 생활에 의식주 문제에 만족할 줄 모르면 뭐 그건 불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만족할 줄 알아야 돼. 숨만 쉬면 된 거예요. 숨만 쉬면. 숨만 쉬면 된다. 내가 성은 스님 법고산사에 가서 성음스님의 그 108자제를 얻고 거기에 저 있다가 숨쉬나 숨쉬면 됐다. 숨쉬면 된 거야. 아주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 그랬을 때 한 줄기 빛이라 숨 쉬나 지금 숨 쉬는지 확인해 봐라.
가만히 보면 숨 쉬고 있거든. 그래, 그러면 됐다. 숨 쉬면 살아날 구멍이 있단 말이야.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야, 그런 아주 정말, 무서운 그런 그 표현을 했어요. 지종해골 갖춰서 열애가에 태어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무명욕을 버리고 무명의 욕을 욕심을 버리고 불질하게 머물기를 원하여 부처님의 뜻으로 즐기는 것, 부처님의 뜻으로 좋아하는 것에 머물다. 그러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성선근 수승한 성근을 내어서 보리수에 앉기를 원하며 수승한 성근 가장 선근 하다가 가장 수승한 성근 궁극에 가서 보리수 나무 밑에 앉는 거죠. 그 다음에 깨달음 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그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게 수승한 성근을 내어서 보리수에 앉기를 원하며 중생이 결국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까지 가기를 발언한다. 일체 중생이 사할 번뇌적하고 번뇌의 도적을 죽이고 원의 심을 떠나서 떠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일체 법을 구족하고 호지 구족히 호지하기를 원하지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의 이 신보시 일체 중생의 일체 중생에게 몸으로서 보시해서 성근 회양하는 것이니 이요 이 일체 중생하여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자 해서 무상 안락체를 얻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거기 앞에 이제 적을 해놓고 나머지 이제 중생들에게 원하고 발언하고 그리고 그 또 이유를 밑에다가 아주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로 다 이유를 그렇게 이제 거듭 그렇게 밝혀서 결론을 이렇게 맺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죠. 한번 시작했다 하면 한참씩 지나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